자리에는 교수님들 오셨지만 또 직원 선생님 또 학생분들 또 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다이어트도 좀 이거 여기 참석하신다고 다이어트 하신다는 소문도 들었는데요. 총장님 뵙고 자연스럽게 좀 오늘 총장님 비전에 대한 거 말씀 들으시면서 질문하시고 싶은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간단하게 우리 입학처 박나리 선생님 그 온라인 차원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총장님께 오늘 오지는 못하지만 질문하고 싶은 사안들도 있었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한번 소개를 총장님께 해주십시오. 네, 앞으로 학생들이 질문을 할 거라서 저는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해외 행사 참여 시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왔는데요. 그 학생들의 의견이 글로벌 타워 건립이라든지 또 외국인들을 위한 영문 홈페이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과 영어 교양 강의가 신설됐으면 좋겠다. 또 총장님과 학생들과 대화할 수 있는 대화방 사이버상에서 그런 게 확립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느낀 바로는 수렴한 의견들이 정말 우리 학교 구성원들이 우리 학교에 대한 그 애정과 관심이 정말 크구나. 그리고 우리 학교에 대한 기대와 그 미래가 정말 관심이 크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앞으로 정말 기대되고 저희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또 여기 참석하신 우리 학생분들 총장님께 또 여쭤보고 싶으신 거 있나요? 네, 저는 미학과에 재학 중인 한은아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가시적으로 보이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과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 그리고 글로벌 스튜디오 네트워크 그리고 사회공헌 사업 그리고 교환학부 출범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사실 작년 10월 달에 이제 유네스코 포럼을 다녀왔습니다. 그건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경험이었는데요. 이러한 국제교류 사업인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지난해 2009년도에 경희대학교의 60주년을 맞았습니다. 경희대학교 60주년을 이제 맞았는데 우리 사이버대학하고 같이 이제 다양한 그 어떤 협력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었고 World Civic Forum과 World Civic Youth Forum이라고 하는 그런 두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유엔 대사라고 하는 경제 사회국 우리가 이제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고 그 두 포럼에는 그 유네스코도 참여를 하고 또 세계 노사정위원회도 참여를 하고 그 콩고라고 하는 UN NGO 협의체 또 세비쿠스라고 하는 또 전 세계 NGO 협의체 등이 많이 또 그 밖에도 그 해외 대학과 그 기관들이 많이 참여를 이제 했었는데요. 그 그 두 포럼의 이제 주된 취지는 좀 굉장히 아주 거시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람과 지구의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고등교육기관이 대처해 나갈 것이냐 또는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많은 다양한 주체들이 있는데 국제기구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고 또 시민사회일 수도 있고 또는 비영리 재단일 수도 있고 뭐 상당히 많은 기구와 기관과 조직들이 그런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지구적인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그때 당시에는 좀 준비 기간이 좀 넉넉치 못해서 주로 오프라인 그 행사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버 대학에서 주요 프로그램들을 이제 온라인화해서 이렇게 아마 지금 홈페이지에도 탑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송출도 했고 이런 교육 자료로 앞으로도 활용을 하게 될 건데 이제 그것을 좀 지속 가능한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 가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학과 지구시민사회 또는 국제기구 또는 기업, 언론들이 함께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또 노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교육, 연구, 어떤 실천 프로그램을 생산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은 지금 그 아까 그 룩스 휴머니타스 칼리지 그 준비위원회와 병행해서 그
사이버대학과 대학이 함께 교류협력을 통해서 우리 경희의 국제화 프로그램을 지속 가능하고 안정된 기반 속에서 갈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우리 사이버대학 경우에는 기획위원회에서 한 파트가 이제 국제 파트를 담당하는 우리 교수님들, 우리 학생들도 참여하게 되겠지만 같이 구상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에 우리 하느나님 적극적으로 좀 이번 유네스코 경험을 더 살려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다양한 학과에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셨는데요. 다들 저마다 이 뭐 어떤 분은 우수한 상도 받으시고 또 어떤 분은 어려운 그 직장, 치열한 직장 다니면서 또 이제 학업도 열심히 하고 다양한 분들이 아주 다양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총장님이 각 개인들의 스토리를 다 들어보셔도 참 흥미로운 것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 뭐 많으시지만 백명순 학우님 어디 계세요? 아 거기 저 가려져서 안 보였구나. 제 기억이 맞다면 작년에 12월 24일에 여성부에서 장관님의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각본에도 없이 지명해서 죄송한데 학우님 한번 그 상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도 해주시고 총장님께서 이제 사회공헌 사업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백명순입니다.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었고요. 제가 경희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해서 사회복지학과를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이제 사회의 모든 이런 복지에 대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 복지에 대한 일을 하기 전에는 내가 먼저 어려운 사람을 뭔가를 도와서 경험을 해본 다음에 뭐가 돼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평소에는 대한적십자에서 이제 그 단체 활동에만 이제 가입해서 제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2009년도에 여성부에서 여성 자원봉사자를 위한 희망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이 희망날개라고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멘토를 200명을 이제 이렇게 선출을 해갖고 복지관에 이제 그걸 신청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뽑혀갖고 일을 하게 된 건데 그 이 희망날개 프로젝트가 여성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이런 이제 그 프로젝트도 모르니까 여성 장애인들을 위한 이제 그게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해갖고 이제 집안에만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컴퓨터 같은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컴퓨터도 지원을 해주면서 이제 1대1로 멘토와 멘티를 이제 엮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맡으신 분은 이제 56살 되신 1급 장애이신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일주일에 이제 한 번도 가고 두 번도 가서 한 번 갈 때마다 두 시간씩 이렇게 활동을 해드려서 이제 지체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 학업에 대한 그것도 교육을 못 받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글과 영어를 이제 제가 가르치면서 컴퓨터를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워낙에 똑똑하셔서 제가 가르치는 게 두려울 정도로 제가 잘못 가르치면 이제 잘못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제가 더 도움이 많이 받았고 제가 더 많이 배움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가르친 거에 대한 것보다 너무 기대 효과가 커서 인터넷까지 다 하게 되고 뭐 이메일 이런 거는 뭐 이제 매일 저하고 주고받을 정도로 그렇게 되고 저는 그분하고 6개월 동안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정말 행복하고 뭐 정말 가르침에 대한 그런 보람도 느꼈고 너무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경희사이버대에 사회복지학과를 지원해서 입학해서 공부한 것도 너무 감사한데 제가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분과의 만남이 되고 이렇게 그런 행사가 그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행복해서 이제 제가 했었던 사례 발표를 그대로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이제 경희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이제 우유수정에 제가 그게 행복에 젖어 있으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즐겁게 그렇게 발표를 하고 왔는데 그게 다행히도 채택이 돼서 그 200명 중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제주도까지 다 전국 행사니까 그래서 200명 중에 10명을 이제 택해서 장관님 상을 받게 됐는데 거기에 제가 채택이 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제가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게 해준 경희사이버에 너무 감사한데
더군다나 인터넷에서만 뵙던 청년을 뵙게 되니까 너무 너무 반갑고요.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 인터넷상에서 뵀습니다. 그 며칠 전에 그 소식을 접했고요. 하여튼 축하드리고. 네. 저는 입학처장의 입장에서 그 경희사이버대 재직 중이라는 걸 강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여기 계신 학우님들, 총장님께 또 여쭤보고 싶, 평소에 여쭤보고 싶으셨던 거, 자유롭게 여쭤보십시오. 예. 예, 안녕하십니까. 그 사회복지학과 졸업한 정택진이라고 합니다. 제 직업은 지금 수화통역사입니다. 저희 그 경희사이버대학교 안에 교양과목으로 그 수화과목을 좀 넣으셨으면. 아, 제가 지금 평택대학교 지금 외래 강사로 교양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분 다니고 있는데 저희 학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여기 학교 출신인데 나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건의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는요.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 학교 홈페이지랑 그 홈페이지 쪽에 웹 접근성을 좀 용이하게 했으면 하는 거랑요. 그 다음에 청각장애 학생을 위해서 혹시 수화통역 그 서비스를 콘텐츠를 좀 개발했으면, 만약 개발한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가 아는 지원들 동원해서 저도 참여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 웹 접근성과 수화통역 콘텐츠, 그 다음에 아울러서 교양 과목에 수화를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제안이 다 훌륭하신 제안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우리 교양학부에서 준비위원회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 졸업한 김혜련 동부님, 지금 멋지게 NGO에서 활약하고 계신 동부님 질문을 정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김혜련입니다. 저는 지금 경희대 대학원에 지금 재학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교수님이 고등교육법 이후 대학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잘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또 그 재학생들이나 이제 졸업한 학생으로서 그 우리 학교에 대한 무한한 그 자부심을 또 더 느끼게 된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 저희가 이제 대학원을 설립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교수님, 총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생각이나 그런 저희가 가져야 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원 분야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현실과 이상의 문제를 어떻게 잘 적절하게 조화를 할 것이냐. 현실적으로 아마 그 수요가 많은 분야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실용학문 분야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 실용학문 분야가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실용학문 분야의 특수대학원을 설립을 한다라는 것은 뭐 우리 대학 입장으로서는 뭐 확실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실용학문을 하더라도 어떤 실용학문의 중요한 부분이 이제 기초학문 분야하고의 어떤 조화로운 결합을 이룰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화로운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요즘 세대가 이제 많이 바뀌어서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일간지 한 교수님께서 어떤 그 코멘트를 아니 그 기고를 하셨던데 보니까 앞으로는 평생 직장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날로 없어지고. 평생을 만약에 한 80대에서 한 90세까지 본다면 두세 차례에 걸쳐서 직업을 갖게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미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이제 추세인 것 같고요. 그럼 두세 차례라고 했을 때 실용학문, 전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배워서 이것이 평생 갈 거다라는 것은 굉장히 착오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단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실용학문일수록 더욱 그럴 것 같은데, 전문 지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트렌드를 읽어가면서 우리도 그 이 실용 전문 학문의 탄탄한 기초를 결합시킬 수 있는 대학원 과정을 만드는 것이 우선 필요하지 않겠나.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사회적인 트렌드도 읽어내지만 또 대학원 나름대로 해야 하는 순수 학문 분야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좀 더 시간을 두고 같이 두 개를 시험과 기초 학문을 잘 결합시켜서 앞으로 잠재적으로 우리 대학원에 들어올 학생들의 어떤 욕구나 필요를 파악해가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장님. 총장님 마지막으로 혹시 2010년 저희들한테 좀 바라고 싶은 점이나 혹시 마지막 좀 언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라는 그것보다는 이제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하는 미래가 우리한테 이제 주어졌는데 이제 제가 이제 겸직을 시작한 게 이제 8월 중순께 했으니까 4개월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 됐고 그다음에 함께 만들어 나가는 우리들의 미래, 경희사이버대학의 미래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우리 오늘 토론 과정에 지속적인 그런 이슈였지만 고등교육기관으로 어떻게 우리가 잘 자리매김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학문적인 차원에서 또는 사회기여 차원에서 어떻게 잘 자리매김할 것인가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한편으로는 수월성을 추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학문적인 깊이를 또는 열정을 더해가면서 정말 멋진 고등교육기관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까 그 대학의 사회기여 문제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서로 모든 그 과정과 프로그램 제도와 정책을 같이 공론화해가면서 이것이 우리 구성원들에게 어떤 것이 가장 도움이 되겠는가 또는 미래 경희사이버대학의 구성원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깊이 있게 성찰해가는 문화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는 우리가 자칫 현실 세계라는 것이 좀 각박하다 보니까 자기의 이해관계도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게 마련이지만 그런 것을 조율하고 조정해 나가면서 경희사이버대학이라는 공동체의 가치와 문화가 좀 바라건대는 좀 미래 사회의 가치와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도 서로 대화하고 교류하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하나의 관용의 공동체 문화를 우리가 함께 갖고 나갈 때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최정상 사이버 대학도 좋지만 좀 다른 의미의 그 멋진 사이버 대학 이게 좀 추상적인 말이 돼서 하지만 추상적인 것이 좀 더 우리 상상력을 풍요롭게 하니까 우리 구성원들도 그렇게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느끼고 사회에서도 그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도 그런 사이버 대학이 미래를 선도하는 그런 좀 멋진 대학이다라는 것을 그런 문화를 함께 만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총장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진짜 장시간이었는데 더구나 이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총장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해주신 총장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저희들의 또 앞으로 벅찬 미래를 위해서 같이 뜨거운 박수 치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